자, 1과의 further reading입니다. 학교별로 이 부분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인 파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따라하시고 필요하신 분 많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멘토가 됐다. 멘토스가 아니라 멘토가 됐다. 멘토르라는 사람의 그 이름 때문에 나온 그런 이 단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Do you know how the word mentor has come to refer to a person who gives a younger or less experienced person help or advice?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의주동인지 어떻게 주어 멘토라는 단어가 has come to refer to 뭐뭐를 하게 됐는지 지칭하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A person who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이 동사에는 give라는 동사가 있으니 give라는 동사 다음에는 io와 do가 필요하겠죠. younger, less experienced person 문장의 목적어 그 다음에 help and advice 또 다른 목적어 앞에 있는 건 간접 뒤에 있는 건 do 그러니까 파란색에게 do를 주는 거죠. 더 어리거나 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어드바이스 충고를 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멘토라는 단어로 지칭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원을 알고 있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The word 그 단어는 originate from the Homer's Odyssey. 호머의 오디세이라는 그런 글에서 유래하게 됐습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had to leave home. 집을 떠나야 했죠. 뭐 하려고? To fight in the Trojan War. Troj가 붙었는데 트로이라고 우린 발음하고 원래 이제 영어적인 표기에서는 Trojan이라고 트로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rojan War. 알고 있죠? 트로이라는 도시 국가를 두고서 그리스와 아래에 있는 트로이 사람들이 막 싸웠는데 트로이는 지금 현재 터키 땅에 있는 그런 곳이고 옛날에 청동기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니까 어때? 칼이 무뎌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찔러도 안 죽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짱이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 당시 힘 제일 센 사람 누구? 누구죠? 아킬레스. 아킬레스건. 그죠? 네, 그겁니다. 다음. Before he left, 그가 떠나기 전에 asked the old wise trusted friend. 나이가 많으면서도 현명하고 신뢰받던 친구였던 멘토에게 요청합니다. 뭐 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아들 이름은 텔레마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면서 왕이 떠나니까 자기 이제 친근하면서도 막 믿는 그런 나이든 분에게 요청한 거죠. 아, 예수 좀잘 보살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While King Odysseus was away, 킹이 없었을 때 멘토는 was a friend 친구가 돼 버렸고 and a teacher to 텔레마쿠스가 됐습니다. 여기 병렬 구조의 end가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앞에 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두 사람이란 게 아니라 친구이자 교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텔레마쿠스라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님이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왕이 되실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친구 역할 그러면서 또 교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마쿠스는 grow up to be a fine young man. 자라긴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냐면 훌륭한 젊은 사람으로 자라게 됐다라고 되시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오디오세우스 왕이 try to return home 집에 오려고 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여러 해 동안 떠돌아다니도록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적어 있는 이 동사에 동그라미 치고 수동이라고 쓰셔야 되죠. 수동. 왜 수동일까요? 압박을 준게 아니라 받은 거죠. 뭐 하도록 to wander 여러 해 동안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오디세우스군요. 죄송합니다.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동안 그런 그 모험하고 하는 게 호머의 이 오디세우스란 이야기에 나오는 엄청난 내용이니까 여러 해 동안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에티나라고 하는 The God is War 전쟁의 신이 assumed 생각했는데 The form of a mentor 멘토의 형태로 나타나서 appear to Telemachus 텔레마쿠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막 신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멘토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개판입니다. 이야기들. She performed the same role as mentor. 그녀는 멘토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됐죠. With the help of Athena. 에테나의 형태 덕분으로 그 도움 덕분에 텔레마쿠스는 자기 자신을 어려운 시절에 지켜낼 수 있었고 and succeed in finding his father 아버지를 찾는데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쵸? 멘토는 왜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기까지네요. 간단한 내용으로 뭐 대단하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렵지 않게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일치불일치 정도 잘 이해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하면 further reading 다 끝난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